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관련해서 팀노바 포트폴리오 사기다 기술 설명 하나 해본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올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구직자의 이력서를 유출을 해서 이렇게 조리돌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 구직자의 이력서의 일부를 유출을 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이유는 자기네 회사에서 오퍼를 줬는데, 자기네 회사가 약간 지금 돈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팀노바 졸업생이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니까, 오퍼를 주는 대신에 좀 연봉을 깎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자기도 연봉을 좀 깎아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굳이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원하는 연봉을 주는데 갈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면 가실 건가요? 불쌍하니까 회사를 간다고?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커뮤니티에 그 친구의 이력서를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조리돌림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팀노바 그 친구들이 신입인데 고연봉 받고 잘하고 포트폴리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치시면은 다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품을 다 공개해 놓고 사실 굉장히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작품 때문에 이제 되게 성나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분들이 화나했는진 모르겠어요. 팀노바르가 사기래요. 사기인데 문제는 사기의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들끼리 사기였으면 좋겠다 아닐까요? 그냥 팀노바 친구들이 신입인데 잘 되는 게 되게 싫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돌려가면서 막 크크크크 거리면서 엄청 웃는 거를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올린 지가 좀 됐어요. 1월 14일에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양원희님이라는 분이 잠깐 프로젝트 한걸 이력서에 전부 넣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력서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잠깐 프로젝트 한걸 이력서에 전부 넣는 게 맞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맞죠. 왜냐? 이게 잠깐 프로젝트를 했던 아니면 길게 프로젝트를 했던 이 사람이 작품 구현에 사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력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가진 면접관을 보는 구직자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만이에요. 각자 취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맞춰서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난 내가 한거쓴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얼마나 해야 쓸수 있는지 기준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면접 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는지 물어보는 게 기술 면접의 프로세스입니다. 구형 기술을 다안 쓰는 게 오히려 웃긴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모든 학원 전부 자기 구현한 기술 다 쓰고 실리콘밸리 부트캠프들조차 대놓고 동영상에서 사용한 기술을 다 언급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증거, 저는 팩트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실제로 실리콘밸리 부트캠프라고 하는 곳들에서 작품이 올라와 있는 곳들을 보시면 자기네들이 팀원이 몇 명이 했고 우리는 한뭐 8개, 9개의 기술을 다 사용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뭐 시간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같이 찾아보죠. 제가 옛날에 실리콘밸리 그 부트캠프 그 관련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일님이 팀노바 채널, 제가 팀노바 출신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해봤다는 말만 하셔서 뭘더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이 자신이 있어서 썼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봤을 때그 기대감과 차이가 크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망하셨으면 그냥 안 뽑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친구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 그러니까 뭐저 정도 되는 사람,
너무 제자랑인가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이상 되는 사람의 수준을 원했다면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썼다. 근데 기술 면접에서 봤더니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모르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뭐야 되게 가볍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상대적인 게요. 소위 웹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웹개발자들 보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면접 볼 때 DB 커넥션 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JDBC 자바 개발자로 간 사람들 보면 JDBC 다 쓰니까 그러니까 커넥션 풀에 대해서 내부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제가 원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또는 막 이런 캡은 거의 대부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대답을 하는데 거진 그쪽을 그렇게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없는 직업이니까. 근데 솔직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유리한 질문 이렇게만 질문을 한다면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웹개발자들한테 DBA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사용하시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DB 엔진에서 그 엔진에서 어떤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덱스가 어떻게 빠를지 어떻게 해야 더 빠른 퍼포먼스가 날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은 그 업무 자체가 그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깊게 튜닝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 그런 기술이 있구나 정도밖에 모를 수밖에 없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존경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왜냐 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무슨 얘기냐면 너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여행 전문가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 여행 전문가라 그랬지. 그러면은 어떤 뭐 파리 뭐지 뭐 에펠탑 옆에 있는 거기서 약 막 500m 정도 좀 가면 거기 바게트 집이 있어. 그 바게트 집에서 마들렌의 맛을 평가를 해봐. 막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마들렌 먹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거기 가본 적 없는데. 아 너 여행 전문가 아니네. 딱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딱 정확하게 정해진 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술만 딱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면 잘 모른다는 것도 아니지 기술을 아예 깊게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원일님의 그냥 취향이라고요. 그냥 검증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아 우리가 원하는 수준 아니네 그럼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으셨고 반대로 차라리 이력서에 없던 내용을 면접에서 알게 되면 호감이 생기겠죠. 아니 뭐야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내면에 뭐 그런 걸 숨겼다가 막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는데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지만 학력을 쓰지 않아서 이걸 숨기는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 난 서울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학생이라고 그 학교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의외로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감동을 하는 건가. 저는 사실 그 기준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제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자신 없는 기술이면 쓰지 마라. 이력서에 포폴 구형 기술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제가 한 두 슬라이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구형 기술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포트폴리오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이랑 영상 스트리밍 등등 다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아까 다 해서 뭐 API 해가지고 작품에 다 녹아있는데 자기 기술은 자바만 써. 그러니까 가진 기술은 전 자바밖에 없어요. 왜요? 아 제가 그래도 자바를 그나마 알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얼굴 인식 기술을 썼으면 오픈시블을 썼는지 구글 비전을 썼는지 아니면 영상 스트리밍을 했으면 WebRTC를 썼는지 아니면은 RTMP를 썼는지 아니면 RTSP를 썼는지 아니면 MPG Dash를 썼는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을 썼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전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안 맞는 거지. 뭔가 상식선에서의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자신 있는 것만 써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가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의자에 들어간 부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막 다 테크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무를 이렇게도 깎아봤고 뭐 이렇게도 해봤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모든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테크닉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테크닉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은 난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저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당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맞아? 얼굴 인식 하긴 해봤어?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따진다면 깊게는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술 면접 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깊이감을 그걸 검증하는 게 기술 면접입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하긴 해봤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얼굴 인식은 제가 뭐 이거 API 쓰는 정도까지는 해봤는데요. 이제 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 인식이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많이 그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대학 중에 스탠포드 뭐 MIT 뭐 카네기 멜런 하는 그런 대학교가 왜 존경을 받냐면 얼굴 인식 기술에 있어서도 그 자체적인 테크닉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걔네들 논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초기에 얼굴 인식 초기에 더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 창의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히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얼굴 인식 그냥 뭐 박사 논문 한번 쓰고 와야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만나서 보면 알잖아. 아, 그 구글 비전 그냥 썼어요. 라고 하면, 아, 제가 어느 정도, 야, 그리고 만든 기술에서 이미 그 사람 수준이 대략 보이잖아요. 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쓰는 정도는 했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것보다 더 깊게 하기 때문에 그 깊게 하기 위한 기술에서, 요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금방금방 이 친구 하겠네. 뭐 요 정도 인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원이 다 저렇게 써요. 모든 학원이 자기가 구현기를 다 써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지. 당연히 만든 거 있으면 써야지. 막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썼는데 오라클 썼다고 그럼 쓰면 안 돼? 마이스큐엘 썼으면 마이스큐엘 썼다고 쓰면 안 돼? 그럼 난 자바만 써야 돼? 웹 서비스를 다 만들었는데 노드JS도 내가 잘 못하니까 노드JS 쓰면 안 되겠네. 이력서에 써 있으면 그걸 기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의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별로 그 말씀하신 거에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유난히 팀노바가 근데 유난히 많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팀노바는 왜 이렇게 기술이 많아? 1년 반 동안 5개가 넘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국비가 짧게는 뭐 2개월, 4개월, 뭐 길게는 6개월이 보통 일반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랑 비교되는 곳들이랑 우리랑 차이가 뭐냐면 공부 기간이 3배에서 크게 보면 6배까지가 차이가 나요. 당연히 작품이 걔네는 하나 나올 때 우리는 3개에서 6개가 나오니까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많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시간이 길다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왜?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죠. 막 저는 지금도 매주 보면은 막 새벽에 날 새고 와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수업에 집중 못하는 친구들도 막 혼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작품,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초에 강도가 다르다고, 어떤 뭔가에 몰입하는 강도가 다르다고. 궁금하면 황동문 씨가 쓴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창업할 때부터 자신감이 있었거든. 나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해지는 데에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냥 내 실력을 인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뭐 인정하든 말든 그 본인 판단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그러면 웬만한 애들보다 그 퍼포먼스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구현한 기술도 다채롭겠죠. 왜냐?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게 내 목표였거든. 그리고 더 시간이 있다면 분산 서버도 가르치고 가능하면 뭐 서버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보안 테크닉도 좀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년 반 동안 하는 거야. 그 강도로. 그 강도를 1년 반을 했는데 당연히 사용한 기술이 많겠죠.
그러면 웹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많은 모든 웹 개발자들이 자바도 쓰면 안 되겠네. 자바 하나만 해도 빅자바란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00페이지가 넘어. 근데 그거 제대로 정독해서 자바 개발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대부분은 그러잖아. 애초에 쓸 때부터 연봉 쓰는 거나 그리고 자기 경력 쓸 때 신입이라고 쓰죠. 신입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 누가 보면은 팀노바가 쓰는 연봉 정도가 보통 3년에서 6년 사이에 개발자 연봉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개발자들이 그거 다 아는 줄 알아. 내가 기술 면접을 내가 몇 명을 봤는데 내가 몇백 명을 봤어요. 몇백 명을. 내가 그 경력 많은 사람 10년 넘은 사람도 많이 봤고 20년 넘은 사람도 꽤 봤는데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런 어떤 잣대를 팀노바 친구들한테만 자꾸 이런 잣대를 들이대냐고. 그냥 많이 받는 게 건방진 거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쨌든 높은 강도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기술 스택이 많겠죠. 그럼 국비지원에도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비지원 개발자들한테도 너 자바도 못하니까 자바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오라클도 너 잘 못하니까 오라클도 쓰면 안 되고 너 스프링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스프링도 쓰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이력서 써. 기술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달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팀노바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 팀노바니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연봉 대비 그냥 괜찮은지 검증을 해보시고 안 맞으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팀노바 친구들이 지금 가서 일도 되게 잘할 뿐더러 항상 이번에도 수료자 모임 엊그제 했지만 와가지고 팀장님 덕분에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막 선물도 줬어요. 저는 뭐 카네이션도 받고 왜 카네이션을 지금 쓰지? 근데 카네이션도 받고 와인도 많고 제가 와인 저장고를 사게 된 이유가 팀노바 그 졸업생들이 그 회사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회사 좋은 조건으로 가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런 선물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항상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안 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지. 근데 그렇게 지금 해놓는데 유난히 팀노바에만 그냥 안티가 그냥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팀노바만 이렇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은 이직을 한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이직을 할 때도 아 내가 이 기술을 존나 잘하니까 이걸 써야 돼. 근데 그 정도나 그 기준은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에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10년에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10년의 기술만 쓴다면 만약에 10년,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 10년의 기술만 쓸 수 있다. 아니 근데 그게 기준이 모호하니까 기술 면접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술이 많으니까 그냥 별로인 거 아니야. 이거는 신입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품 구현에서 다 들어간 기술을 쓴 건데 그게 비정직하다거나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뭘 잘못한 거죠?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또는 팀노바 친구들이 구직할 때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주세요. 내가 이 프로젝트 할 때 쓴 기술은 쓰면 안 되지만 여기서 자신 있는 기술만 써야 한다. 그 자신 있다의 기준은 뭐 이 기술을 뭐 한 달 이상 구현을 해봤다 이러면 써야 된다 라는 식으로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개발자들에게 통용이 되고 그런 규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원래 1원인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도 막 서방세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유대인들이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유대계에서 다이아몬드 유통의 거의 99%를 거의
다 그 좌지우지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주는 구조거든. 그래서 다이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어떤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들이 좀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왜 그 잣대가 팀노바에만 유난히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입치고는 굉장히 뛰어난 슈퍼신입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같은 잣대로 국비지원과 다른 교육기관을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프로세스, 제가 보여주는 프로세스는 팀노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실리콘밸리 부트캠프라고 하는 곳에서도 자기 개발 스택 다 쓰고요. 개발자가 자기 기술 많이 걔네들이 잘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4개월밖에 교육 안 받았는데 그럼 걔네들도 한 8개 9개 쓴단 말이죠. 4개월하고 1년 반하고 저 정도 쓰는 게 잘못이라면 걔네들도 잘못입니다. 모든 개발자들 특히나 수준이 낮은 개발자들은 경력을 떠나서 자기 이력서에 뭔가를 쓰는 것 자체가 다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